안녕하세요. 엔저평, 엔저빠, 영입니다. 드디어 삼성이 발표가 됐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있고 생각지 않은 결과를 얻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삼성만 기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험이다. 되신 분들도 이것만 몰빵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에요. 삼성은 보험이다 생각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우리 하던 대로 일일 일지원하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전략적인 지원을 하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여러 신문 기사를 보다가 우리 리펜 분들이 이런 생각이나 오류에 빠져있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노파심이 오늘 좀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뭐랄까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조사를 봤어. 몇 가지 부류가 좀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젠간 그래도 대기업이 뜨겠지, 그래도 대기업이 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 근데 기다리면서 뭐하냐? 놀고 시간 때우고 에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또 한 부류는 제가 이분들이 걱정인 건데 지금 무언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들을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 코딩 교육 열풍입니다, 열풍. 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코시국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죠. 그러면서 IT 업계가 필요한 개발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채용 공고 때문에 그냥 전부 다 개발자야. 개발자 아니면 뭐 채용 어떻게 하는 거야, 취업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을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개발자 또는 개발 역량, 개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는 기업의 시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이버도 올해만 900명 개발자를 채용한다고 발표했죠. 카카오코머스는 심지어 최근 신입 개발자들에게도 1억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하겠다. 들어가기만 하면 뭐 그냥 돈 엄청 벌 것 같아. 저 여러분들 그래서 IT 기업의 뭔가 개발자로서의 환상 같은 것들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동향을 보니까 채용문이 줄어들어서 비전공자들이 이 코딩과 IT 교육을 받겠다고 수강하는 비중이 42%까지 늘었어.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이쪽으로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이걸 하려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거 안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 정부 지원 교육, 뭐 기업 교육, 뭐 하여튼 닥치는 대로 코딩 교육으로 지금 시간을 열렬히 쌓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듣는 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취업이 어렵다라는 어떤 이 어려움 때문에 이걸 도피 성향으로, 회피 성향으로 이 교육이 들어가 있고 이 교육이 있다는 것만으로 취업의 준비가 되고 있고 뭔가 내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필살기가 만들어져야 돼. 필살기를 만들 수 없는 교육 과정이라면 대부분 과장 광고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쌓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했고 거기에 정말 전략적으로 집중한 것, 그게 결국에는 면접에서도 뽑히고 회사 들어가서도 승진하고 이직도 되고 더 나아가서 창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루에 빠져있어. 이게 맞다 우하고 절로 가는 거예요. 자, 주식 열풍 막 일죠. 지금 주식 열풍 잘못 올라탔다가 폐가망신 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지금 집값 오른다고 엄청 막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집 샀다가 집 가격 떨어져서 하우스포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집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코딩 교육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왜 받는지, 이 시간이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다 보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몰라. 뭔가 이렇게 하면 나도 모르잖아, 나도 개발자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교육 들어가서도 적어도 그게 진짜 재밌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걸 하면서 재밌다는 의미가 남들보다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는요, 카카오도 그렇고 스톡옵션 준대잖아요. 그거 아무나 주겠냐고. 엄청난 성과를 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잘 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선호도 높았던, 만족도 그렇게 높았던 내가 올해 들어와서 전부 다 바닥을 찍고 있대.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극강에 잘 준비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더 대우해주는 그런 인사 제도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인사 전문가잖아요. 제가 저런 그룹의 인사 제도 설계해봤거든요. 저거는 모두가 줄 수 있는 그런 속성의 것이 아니에요. 저렇게 파격적인 건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의문 생길 거야. 아, 나는 문과인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다 취준생들 지금 코딩밖에 답이 없다고 보이는데. 자, 그래서 최근에 KBS에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과생인데 IT 업체에 취업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영문과 출신, 그리고 우한형제들에서 지금 개발팀의 리드로 일을 하고 있는 분.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분은 어려서부터 컴퓨터 진짜 좋아했어. 근데 수능 성적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학을 마쳐 간 거지. 그래서 이과를 못 갔어. 그리고 나서 영문과를 갔는데 원래 이 사람은 코딩을 좋아했고 원래 컴퓨터를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경험을 쌓기 시작하면서 경력이 생긴 거고 그러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우한영대에서 지금 개발팀 리드로 있는 이분도 마찬가지야. 이분이 하신 건요 그런 교육에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할 거 하면서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리면서 내가 스터디 열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 습득한 내용들로 그냥 훌륭한 개발자가 된 거예요. 교육을 들어갔다고 개발자가 되는 게 아니야. 교육은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한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지. 자, 그래서 이 현직자들을 만났던 기사를 또 보니까요 이런 조언을 합니다. 한 스타트업 앱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박모 씨는 전공자가 코딩을 잘하고 비전공자로 코딩을 못하는 건 없다. 나 진짜 너무 동의돼요. 여러분 코딩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돈 되는 코딩 못하면 끝이야.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발전하잖아요. 언어도 계속 발전해요. 코딩도 템플릿화가 된다고. 결국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코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문제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이분도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영상 전공이 아니라도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코딩도 독학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코딩을 하는 것과 코딩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IT 기업들이 비전공자를 개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제는 전공자만큼의 실력이 전제되었을 때다. 자, 여러분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문과를 하더라도 저 IT 회사들의 영업직무, 전략기획, 문과 관련된 직무들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게 개발자에 비해서 수요가 작다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는 기업들은 경영에 대한 관점이 필요해요.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제가 처음 그룹에 채용 기획자로 일했던 몇 년 전, 2008년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요 지금이랑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 그때는 이게 뭐였는지 아세요? 상경계였어요. 제가 처음 그룹에 신입 채용을 기획하고 막 분석을 하는데 아니 상경계 출신 우대 모든 채용 공고가 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었던 열풍이 뭔지 아세요?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는 거였어요. 지금 돌아보세요. 어때요? 경영학과 분들 어때요? 이거 다 의미가 없거든?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그때도 결국엔요 제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신학과도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고요 체육과도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고 다 경영학과 복수 전공했어. 근데 기업은 결국은 경영에 대한 관점과 의지와 철학과 실력이 있는 사람만 뽑아요. 경영학과 나왔다고 또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더 본질에 가까운 시대거든요. 자, 여러분이 개발 공부를 하냐 안 하냐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어떤 커리어를 만들겠다는 의지와 목표, 그 여러분만의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 걸음씩 도전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커리어를 찾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요. 제 정체성은 여러분이 정체성을 찾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늘 그랬듯이 솔루션을 던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봐야 될 주제,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직면해야 될 질문을 던졌어요.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도전해봅시다. 자, 여러분과 함께 면접의 준비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치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아침 전화 통화처럼 wake me up. 요즘 다른 무의미해진 매일이다.